그 8.7원법의 이 권한, 특히 대통령의 권한은 대폭 축소시켰어요. 대통령은 국회 해산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개헌령을 선포할 수 있지만 국회는요, 바로 국회의원 3분의 1 의결로 개헌령 해지 의결을 하면은 대통령은 바로 개헌령을 해제됩니다. 그리고 모든 권한을, 나머지 권한을 다 국회 갖고 있어요. 대통령 탄핵 소추도 할 수 있고요.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 갖고 있습니다. 예산 모든 편성, 예산 의결,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국회의원 300명에다가 거기에 보좌관들 또 들어가는 돈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이 국회는요, 종북 좌익 세력이 장악하고 있다고 봐도 지나친 표현이 아닙니다. 자, 오늘 국회에서 국회 입법조사처장 그리고 국회 법제실에서 이 관광버스 타고 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기자들 빼고, 그 다음에 패널들도 빼고, 토론자 빼고, 그 다음에 입법조사처 국회 법제실 빼고 과연 국민이 몇 명 있습니까? 춘천시민 10명도 안 됩니다. 그 나머지가 다 우리 서울에서 온 우리 태극기 우리 혁명국민농민도 회원들입니다. 그리고 또 있네요. 강원도청 직원들. 분명히 이들은 내일 보도자를 발표할 겁니다. 강원권 시민공청회가, 개헌시민공청회가 성황리에 아주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이럴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내일 세종시에서 공청회를 하고 또 똑같은 이 방법을 답습하고 또 플레이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는 대구, 그리고 부산, 그 다음 맨 마지막에 광주에서 합니다. 오늘 입법조사처장의 이 말투를 들어보니까 어떤 좀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특정 지역이 다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 토론회라고 한다면은, 공청회라고 한다면은 충분하게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맞아요. 국민들, 춘천 사람들을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춘천 시민, 그 다음에 강원도민, 지금 현재 여기서 공청하는 거 아나요? 아무도 몰라요. 모르죠. 공청회를 하려면은 정말 국민들이 다 참여해야 되는데, 이들의 목적이 뭐냐? 이것은 개헌을 하기 위한 절차적 요식행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이젠 더 이상 공청회에 들어갈 필요 없어요. 이제 앞으로 공청회에 들어가더라도 우리는 이 공청회에 대한 불법성과, 그 다음에 저거는 쿠데타입니다, 쿠데타. 국회에 의한 대한민국 헌정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쿠데타입니다. 그러니까 헌정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죠. 이 윤석열 정부를 없겠다는 쿠데타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자 중에서 정말 쓸만한 사람은 두 명밖에 없었어요. 강원대학교 교수, 이 정치학과 교수, 이선영 교수랑, 그 다음에 강원대학교 이 법학전문 그 교수, 누구죠? 김경철 씨인가요? 네? 박경철 교수네요. 네. 그분들이 쓴 이 토론 내용을 보면요, 헌법을 개정해야 되느냐? 난 이런 의문부터 제시를 합니다. 이런 양심적인 학자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아무튼 오늘 정말 멀리 오셨고,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현실을 우리가 현장을 목도했습니다. 이제 내일 세종시 공청회도 마찬가지 것이고, 자, 우리는 이제
공총회를 한 번 더 참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설사 그게 저들이 절차적 요식에 행위를 하더라도 우리는 너희들은 잘못됐다. 너희들의 목적은 다른 데 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너희들의 목적은 연방제 개헌이다. 밝혀라. 너희들의 정체를 밝혀라. 우리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상황이 이러한데 대한민국의 이 위치가, 대한민국의 이 상황이 너무나도 긴박한 상황인데 많은 사람들은 TV를 보면서 TV에 세뇌되고 있습니다. TV가 모두 거짓말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이제 연방제 개헌, 내년 4월 10일 날 개헌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저들은 지금도 대짜란데 저들은 이제 대놓고 할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이지만 박근혜 대통령께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윤석열 정부와 현 민주당과 국힘당의 정체를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과 그리고 민주당은 한 통속이고 같은 편입니다. 저들의 목적은 현재 대한민국의 국체를 바꾸고 바로 북한이 주장하는 고려연방제,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북한 속국으로 들어가고 북한이 대한민국을 병합시키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년 4월 10일 총선은요, 그냥 저들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김기현 국힘당 대표가 방문을 해서 대통령께 내년 총선을 도와달라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내년 총선은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대한민국 선관위와 대한민국 정당 국회가 모두 다 반대한민국 세력이 장악하고 있고, 지난 2020년 4월 4.15 총선은 부정선거 증거들이 여기저기에서 터져나왔고 대법원과 선관위도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이런 내용들을 잘 아시겠지만 대통령께서는 대통령님을 바라보는 태극기 국민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저희들은 박정희 대통령을 따르고 박근혜 대통령 중심으로 뭉쳐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데 일로 매진해 왔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여러 우리 태극기 동지 여러분들이 국회가 현재 반란을 일으키는 현장을 우리는 바로 보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건강하시고 지혜롭고 현명하게 대처를 해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대통령께서 메시지를 주십시오. 지금 2017년 탄핵무의를 치다가 돌아가신 아까운 생명을 잃은 국민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대통령께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바라보는 많은 태극기 국민들에 대해서 메시지를 꼭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메시지는 윤석열 정부를 도와라, 내년 총선에서 보수가 단합해라, 이런 메시지는 원치 않습니다. 나라가 현재 망하는데 그런 메시지가 뭐가 중요합니까? 박근혜 대통령, 죄송합니다. 나라가 무너지는 이러한 상황을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옥체고전하시고 건강 잘 관리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애국가 1절 외치고 저희